여자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문자를 보내. 신나는 마음에 이것저것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여행가서 입을 옷도 이것저것 꺼내보고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물어보기로 했다. 항공권 포함 99만원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졌고 누군가 협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희가 협찬해드릴게요. 협찬을 받는다는 건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갈 이런 때 이런 나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을 그녀의 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흐뭇할 때 그리고 허전한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은근슬쩍 손을 잡을 그럴 때마다 중요한 저희 헤드셋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갈 이런 나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가 나를 바라볼 바라보는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보며 흐뭇할 때 허전한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은근슬쩍 손을 잡을 지나가는 때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갈 때 그럴 때마다 중요한 저희 건 저희 헤드셋이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허전한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은근슬쩍 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갈 때 그럴 때마다 중요한 가장 건 결정적인 순간에 노출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 제품 이름도 노출이 돼야죠.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 I love you. Samsung. Love you. 다시 말해 협찬을 받는다는 건 최선을 다해 제품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 좀 더 자유로운 액션이 필요하다고 감독님이 요구하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고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항공권 포함 99만원이요. 하지만 이 제품이 중요한 건 풍부한 음질이죠. 풍부한 음질 잠깐 자유롭고 활기차게 일상을 애꿎은 다양한 사용과 긴 배터리 시간 자유로워진 삶 아이고 진짜 사고 싶다 정말. 아무튼 오늘 나는 협찬을 받았다. 진짜 근데 편하게 되게 편해. 나도 한번 쳐보고 싶어. 이거 나 한번 준대 아니야.